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하면 뭐 뭔가 금방 빵빵해질 것 같다고 추측하고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죠. 이건 잘못 알고 오시는 거거든요. 원장님, 네? 요즘에 주베럭 볼륨이 되게 핫하더라고요. 저도 조만간 한번 맞을까 고민되는데, 원장님도 주베럭 볼륨 시술 많이 하세요? 주베룩하고 주베룩 볼륨 시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고객님들이 대부분 알고 찾아와서 대개는 뭐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하다기보다는 고객님이 원하는 대로 시술을 해드리고 있고, 이 주베룩이라는 게 PDLA라는 성분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스컬트라고 사촌간이에요. 이 PDLA라는 게 어떻게 보면 콜라겐 스티뮬레이팅 필러. 사실 필러 그러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건 히알루론산 필러거든요. 그거는 이제 수분하고 연관이 굉장히 깊고 집어넣게 되면 모양이 그래도 쉽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는 모양이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인체 내에 들어가서 콜라겐을 새로 재생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게 일반 주베룩 볼륨,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주베룩이라고 하는 제품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주베룩하고 주베룩 볼륨이 나와요. 주베룩의 성분은 이 PDLLA라는 성분하고 히알루론산이 같이 들어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베룩은 입자가 42.5mg, 무게도 다르죠. 170mg으로 질량도 다르고, 입자의 크기를 보시면 크기가 24마이크로미터, 51마이크로미터로 입자의 크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입자가 큰 거는 우리 피부를 통과할 수가 없거든요. 주베룩 볼륨은 실제로 피부를 안에다 집어넣는 거고, 주베룩 같은 경우는 입자가 작고 그 사이즈도 작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적으로 시술해서 침투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베룩하고 주베룩 볼륨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유지 기간은 어느 정도고 얼마간의 간격으로 맞으면 좋은지도 좀 궁금해요. 한번 시술로도 유지 기간이 뭐 6개월 이상 유지가 되긴 하는데, 보통 시술의 프로토콜은 한달 간격으로 보통 3회를 시술을 하고, 한번 체크를 하고 나서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6개월 뒤에 한 바이알씩 시술하는 걸 권장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얼굴 살이 너무 없어서 제 고객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한 2년에 걸쳐서 스컬트라를 한 10번 정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무서워가지고 시술을 이제 한 1년 쉽시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는데, 그만큼 사실은 뭐 스컬트라보다 더 안전한 게 주베룩이기 때문에 시술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베룩 볼륨은 맞으면 결절이 생겨서 볼륨은 시술하지 않는다는 분도 있고, 수화라는 걸 잘하면 되게 효과가 좋다고 해서 말이 다 다르거든요. 원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수화라는 얘기를 설명을 우선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이제 고객님들이 사실은 주베룩도 그렇고 보톤이나 톡신도 마찬가지인데 몇 cc 넣어주세요. 사실 이건 별 의미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사실 가루로 되어 있어요.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녹이기 위해서 안에 생리식염수를 믹스합니다. 그럼 생리식염수를 10cc 믹스하면 10cc 넣는 거고, 100cc 믹스하면 100cc 넣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주베룩 볼륨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한 병을 바로 다 믹스해서 한 병을 다 시술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수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수화라고 하는 거는 이 입자가 이 생리식염수하고 잘 믹서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시술했을 때 안에 들어가 이 주베룩 볼륨 성분이 한 곳에 많이 뭉치거나 그런 경우에 결절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수화라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래서 미리 보통은 만들어 놓고 뭐 하루 있다가 사용하시면 더 좋고, 특히 주베룩 볼륨은 더 안전해요. 그러니까 결절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어떤 분께 주베룩 볼륨 추천하시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하면 뭐 뭔가 금방 빵빵해질 것 같다고 추측하고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죠. 이건 잘못 알고 오시는 거거든요. 서서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바로 즉각적인 거로 뭔가 많이 좋아지는 걸 원한다 그러면 그건 필러라든지 지방이식 같은 걸 권해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베룩 볼륨 뭐 안전성 면에서도 훨씬 뛰어나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결절이 생겨도 즉각적으로 쉽게 없앨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베로 볼륨 시술에 관심 있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주베룩 볼륨 시술들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특별히 뭔가 집어넣는 거에 대해 거부감이 없으시다고 그러면 시술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는 인터넷에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를 보고 시술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시술을 하든지 시술을 하고 나서 가급적이면 정말 짧아도 일주일 아니면 한 달 뒤에 다른 시술을 받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보면은 시술 목록을 딱 정해놓고 오늘은 여기서 이 시술, 다음 날은 또 여기서 저 시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시술의 경과도 중간에 볼 수가 없고 문제가 생겨도 어떤 거에 책임 소지를 가질 수 있는 것도 문제가 또 될 수도 있고 사실 고객님한테도 사실 좋지 않거든요. 만약 오늘 주베르크 볼륨을 했다 그러면 시술을 받아야 되는 병원에 가서 제가 어제 뭐 했는데 이거 해도 되는지를 물어보고 시술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